네, 본 투표까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여야는 유권자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 기간 운영하고 있는 연합뉴스TV 국회 오픈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국회 잔디광장에 마련된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총선 당일까지 저희가 현장 소식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과 충남, 충북으로 향했습니다. 대전 유성에서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후보를 지원하고 격전지 충남과 충북 일대를 돌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걸 언급하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야권이 주류를 잡으면 개헌을 시도할 거고 한미동맹 핵심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세종 이전 공약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걸 두고 오만하고 부도덕한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모였다고 봤습니다. 한 위원장도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과 이재명 대표의 소고기 회식, 법인카드 의혹 등을 저격하며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음담패설 이어내놓고 그걸 억지로 듣게 하고 듣게 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즐기는 겁니다. 이건 성도착 아닙니까?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법카 가지고 과일 엄청난 액수 먹고 일체 샴푸 쓰고. 네,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험지 지원 유세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를 마치고 오후부터 서울 강남 3구를 돌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한 서울 서초를 시작으로 강남 송파를 순회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한 경기 하남과 서울 강동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상은 초부자 감세와 월급쟁이 증세라며 R&D 예산삭감이나 고물가 등 민생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또 여당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 회피용 눈물이니 동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온 건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모였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남은 기간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이종섭 전 대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광화문단에 875원들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자는 그거 한 푼이 875원 말한 거야 라고 비호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마치 완전한 신이가 된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가장 저질적인 인간에게 지려받는다. 불가통이 한 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3지대의 선거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전해주실까요? 네, 제3지대도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수도권에 주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서울 여의도와 연남동, 성수동, 옥수동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조국 대표는 SNS에 의석수가 더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마포와 은평에서 탈탄소, 탈석탄, 탈핵을 앞당기겠다며 기호를 강조한 유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여의도와 구로, 광진 등을 찾아 벚꽃 행진 캠페인을 하며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정치를 외쳤고요. 개혁신당은 경기 수원과 용인, 화성 등에서 기성 정치를 비판하며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 김종인 상임고문도 합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오픈 스튜디오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